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R 유닛 함수를 사용을 해서 어떤 그 실수 구간에서의 아무 숫자나 제너레이팅 시키는 무작위성을 가진 어떤 물체, 오브젝트를 발생시키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거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획분석의 모델링을 할때그 잡음을 RUnif를 사용을 해서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썼던 코드, true 펑션은 실제 직선식은 기울기가 3이고 절편이 20인 직선이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나타내 보면은 이런 점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점선에서 우리가 x를 관찰을 한다고 할때 노이즈 벡터를 지금 이제 노이즈 펑션을 작성을 할 건데, 이 노이즈 펑션은 받은 x 값을 실제 직선 방정식에 집어넣어서 추르 벡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추르 벡터에 대응되는 노이즈 벡터를 만들 건데, 이번에는 rUnif 함수를 사용을 해서 x의 길이만큼의 그 노이즈를, 0에서부터 1 사이에 노이즈를 생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10을 곱해주면 얘는 어떤 식이 될까요? 유니품 R 유니프 1 곱하기 10을 해주면 얘는 0에서부터 10 사이에 아무 숫자나 되겠죠? 아무 숫자가 발생하는 어떤 커맨드가 되고, 여기에다가 제가 마이너스 5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이만큼의 그 결과 값으로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5에서부터 5 사이에 아무 숫자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위아래로 어떨 때는 이제 관찰 값이 실제 이 점선의 위쪽에 표시가 될 테고, 어떨 때는 아래쪽에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나오는 방향, 그 레인지 범위는 위로 5, 아래로 5만큼의 그 흔들림이 있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5를 해줘서 이 노이즈 벡터를 완성을 시키고, true 벡터 더하기 노이즈 벡터를 해서 result로 반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노이즈 펑션 3가 완성이 되고, 이만큼 앞에서 우리가 그각 x 값에 따른 관찰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그대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였냐면, x 값이 4일 때의 관찰 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점을 찍는 코드였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밑으로 내려와서 찍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9에 대한 노이즈는 이렇게 이번에는 위에 찍히는 걸알수 있고, 이제 완벽하게 이 rUnif라는 그 함수가 노이즈를, 그러니까 불규칙한, 무규칙한, 무규칙성의 어떤 잡음을 잘 모델링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요 커맨드를 한번더 돌리면 되게 명확해집니다. 요 커맨드를 한번 더, 돌리면 4에서의 관찰 값이 이번에는 똑같은 이 점이 아니라 위에 다른 점이 찍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번 다시 이만큼 4에 대한 관찰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4 똑같은 x값을 넣어도 여기에 잡음이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값이 반복돼서 그 관찰이 되는 게 것이 아니라 같은 x값에 대해서도 여러 개의 이렇게 관찰값이 관찰이 된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 x를 이번에는 5에서부터 15 사이에 이그
관찰 포인트를 지정을 하고 이것에 대한 관찰은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되게 그 노이즈가 끼인 관찰 값을 우리가 잘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rUnif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노이즈를 잘 모델링을 할 수 있고 이것에 따른 이제 관찰 값을 우리가 본다는 거를 회귀분석에서는 이제 설정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지금 이 rUnif를 사용을 해서 노이즈를 모델링 하는 것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우리가 그 모델링한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특정 범위가 있고 그 특정 범위 밖에서의 그 값은 나오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이만큼의 코드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생성이 되긴 하지만 마이너스 5와 5 사이 5 밖의 노이즈는 생성이 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 5에서부터 5 사이에 아무 숫자를 발생하는 코드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노이즈로 쓰기에는 되게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요 rUnif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다른 그 노이즈 모델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노이즈 모델링의 정점이라고 하는 게 그 정규 분포. 통계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정규 분포를 사용해서 결국에는 잡음을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규 분포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여러 개의 그 강의가 결국에는 이 정규 분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해드린다고 해도 되게 무방할 만큼 요 정규분포가 되게 통계에서 되게 중요하게 쓰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결국에는 이 노이즈, 정규분포를 사용한 노이즈를 이해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